네, 제 옆에 지금 애교리 원장이시죠.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애교리 원장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애교리 원장 역할은 끝나신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교리 원장 역할은 끝났는데 이제 전 전체적으로 네. 그 예산 결산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아. 지금 뭐 애교리 원장이 때문에 예산 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거죠. 아, 나중에 망치 두드리는 거 이제 남으신 건가요? 망치 두드리는 거 안 남았는데. 안 남았어요? 그건 이미 넘어갔고. 아, 원내대표들이 하는 겁니까? 예, 이제? 원내대표 협상하고 이제 국회 본회의로 바로 갑니다. 아, 본회의로요? 아, 그 이번에 예결위 원장 하시면서 소회라 그럴까요? 네. 어떠셨어요? 참. 이제 요번 우선은 이제 법정 시한을 역시 올해도 못 맞춘 거에 대해서 예결위 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참 죄송하다 이런 네.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근데 이게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네. 서로 여야 간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올해 예산은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짠 예산이고 그리고 내년 예산, 지금 그 심의하고 있는 예산은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가 짠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쓴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기의 예산 심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네. 뭐,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근데 이 639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로서는 국민들의 민생에 제대로 쓰여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심사를 좀 열심히는 했죠. 그런데 이번 하면서 느끼는 네. 거는 저도 정권 교체기에 그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아, 예, 예, 예.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는데 국회는 심사만 하는 거죠? 심의만? 예, 심의하는데 우리는 이제 감액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이제 증액 동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가 증액해야 예산 그 사업에 있어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런 감액과 증액에 있어서 정부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예산도 설명도 하고 또 야당 얘기도 들어서 타협도 하고 하는 그런 중심을 그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네. 심의 안 들어간다. 예산은 통과 안 시켜도 된다. 거꾸로네. 완전히. 예산은 통과 안 되면 준예산으로. 완전히 배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 국회의원을 오래 해보고 네.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네. 해봤는데 이런 여당 처음 봤어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배짱이에요? 글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준예산이라는 건 위원장님 저거죠. 전년도 걸 갖고서 준예산은 인건비만 뭐냐면, 쓰는 겁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 그러니까 이제 여당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하다가 심사 네. 합의를 못 보면 기한이 넘어가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지금 12월 2일인데 12월 2일은 넘었어요. 네. 그런 이제 서로 국회의장이랑 합의해서 12월 9일로 미뤘는데 그때까지 합의 안 되고 결국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네. 그 날짜를 정하다가 결국 안 되면 그러면 정부안이 올라와요. 정부안이 올라오면 우리 국회 우리로서는 도저히 네.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결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올해 예산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거기에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를 예.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직성 경비, 뭐 인건비나,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예산에 준해서 쓰고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데만 쓰는 거지. 거기에 사업성 예산,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이러저러한 사업하는 사업성 예산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자기들이 먼저 꺼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으로서는 저는 이제 위원장이어서 네. 제가 직접 개입을 그렇죠. 안 합니다만 예. 예.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 정부가 증액 동의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야당은 국회는 이제 감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 좀 하자. 그러면 네. 정부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데 네. 그 뭐 예산을 편성해 왔다면 그거 우리가 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업 정부가 가져온 국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성 예산은 살려두고 우리가 봐선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예산들 그런 것들은 깎는 네.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국회 기능이죠. 예예.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감액만 하고 증액은 하지 못하는 그런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정부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 준예산이라는 말을 먼저 했고 준예산에 대응하고 해서
최소한 국민들의 삶을 네. 보장하기 위해서는 야당 단독에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결과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타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타협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올해는 소위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네, 건전 네, 재정, 네, 긴축 재정하자 네, 뭐 그러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각 부처마다 국민 사업은 다 긴축 재정한다고 허리띠 반짝 졸라매고 네. 대통령실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권력기관 여기는 특활비부터 다 올려놨어요. 특활비를 올려놨어요? 그러게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특활비 하면 박근혜 생각이 나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영빈관. 영빈관. 네, 영빈관 800... 청와대에 있잖아요. 네. 그걸 거의 천억 가까운 돈을 들여갖고 따로 짓겠다고 네. 하는 게 중간에 들통이 나서 그건 안 하겠다고 포기했잖아요. 예, 예. 그런 예산들이 있는 거예요. 영빈관 또 새로 짓겠다. 영빈관은 아닌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않을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예산들 굳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영빈관 막으니까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게 앞으로도 쓰겠다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거 깎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특활비 줄이겠다는 거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가지고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경찰국. 경찰국. 그다음에 법무부에 인사하는 팀이 있어요. 인사검증단. 네. 네, 뭐. 그런 예산은 법적으로 합당한 그런 기구가 아니거든요. 아. 거기에 불법적인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그런 기구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깎겠다는 건데 그건 야당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네. 이 환율도 올라가지 또 금리도 올라가지 네. 그래서 영끌한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올라가고, 예. 불필요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 거기에다가 그렇지. 써야 되는데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랑 타협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죠.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여당 의원들이 네. 엉뚱한 데 트집을 잡아서 그러니까 무슨 행안위 예산이 뭐 일방 처리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라든지 정무위 예산이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그래서 예산 심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상임위 예산 심의는 예결위에서 하는 거고요. 상임위 예산 심의는 그 예비 심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부가 동의 안 하면 예비 심사로서 이렇게 그 의결해 갖고 와요. 의결됐으면 되는 거예요. 그 법적인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본회의 통과할 때 정부가 네. 동의를 하면 그때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동의해주면 되는데 그걸 상임위에 때부터 정부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다시 돌려보내라. 그거는 국회법에도 없는 일이고 과거에 그렇게 해서 통과되어 온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트집 잡아서 결국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 트집 잡아서 예결위 심사를 거부하는 여당이 제 생각에는 의원님 대통령실 예산을 깎겠다 그러니까 그건 막어 그거 오다가 내려가갖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영빈관 그것도 몰래 넣으려고 하다가 그 국민들한테 들통이 나니까 예. 그거 없앤 거 아니야? 예. 지금 그런 예산들 이전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되지 않을 예산들 불필요한 예산 그건 깎아야죠. 영빈관 예산 깎아야죠. 그건 본인들이 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데서 타협하고 또 정말 쟁점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재명 예산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물론 딱딱 집어서 이야기는 했죠. 근데 네.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를테면 지역화폐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 공공임대주택. 네,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무슨 이재명 예산입니까? 그거는 이 소상공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 네네. 노원구에도 전에는 그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에 지하 상가를 가보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동네 대형마트 몇 개 들어오니까 싹 죽었어요. 전국이 그렇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 소위 유통 재벌들이 이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중소상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리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안한 거예요. 예, 예, 예. 대형마트에선 못 쓰고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보자.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데 그거는 재래시장만 쓰거든요. 골목 상권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 그건 대형마트에서 못 씁니다. 네, 백화점에서 못 쓰고. 네, 네. 골목 상권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걸 쓰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잘 돼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골목의 재발견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골목에서밖에 못 쓰는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4% 주고 네. 광역자치단체에서 3% 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3%에서 10%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은 90%를 내면 100% 티켓을 사서 네. 그거는 대신 골목상권, 자기 동네 골목상권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의 상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금 만들었더니 이거 좋다고 그래갖고 확 불어난 거거든요. 예, 아. 그걸 무슨 이재명 재산이라고, 이재명 예산이라고 안 된다는. 그거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 그거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냐면 대형마트, 유통재벌들, 카드 수수료 받는 카드사, 아. 이런 대기업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 대기업 로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예산. 네. 노인 그 27만 원 주는 공공 일자리 네. 6만 천 개. 그거 이 어른들한테 그 돈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나와서 독거 노인들이 나와서 같이 공동체 속에서 일하면서 건강도 찾고 또 동네에서 좋은 일 하는 걸 통해서 나 소득을 올린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네. 그런 정말 눈물 젖은 빵과 같은 그런 예산이 그거를 다 깎아버렸어요? 6만 천 개를 깎았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반지하에 가서 그 예, 예. 침수에서 죽은 그거 보고 거기서 말도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만 예. 현장 파악을 잘 못하니까 구두 신고 가서 했죠. 예. 장화도 안 신고. 그리고 가서 딱 한 얘기가 아 이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을 주택 빈곤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5조 7천억이나 깎았잖아요. 그런 거 올리자는 거예요. 그런 거 올리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재명 예산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민생에 필요한 이재명 대표가 딱 집어서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만 네. 민생에 필요한 거죠. 또 우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거는 네. 초부자 감세예요. 아... 왜 거기다 감세를 해준다는 겁니까? 1년에 3천억 이상 버는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린 게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네. 제가 원내대표할 때 아, 올린 예. 거. 그때도 올리려고 무진 애를 써가지고 예, 예. 원래 천억 이상 되는 기업들 올리려고 예. 그랬는데 저쪽에서 하도 반대해서 네. 그때 타협했죠. 네. 3천억만 네. 올리자. 우리나라 84개 기업입니다. 84개 기업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법인세 3% 올리자는 거. 주식거래에 있어서 100억 이상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네. 붙이는 거. 주택도 3주택 이상한테는 누진을 네. 종부세 누진율을 적용하던 거. 그거를 저기는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런 초부자들한테 감세하자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네, 네. 우리 영끌족들이 앞으로 닥칠 고통이 얼마나 크고 지금 다 이미 닥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우리 서민들의 삶이 예.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면서 초부자들만 허리띠를 풀게 해주고 권력기관 예산만 늘려주고 이런 예산을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건 막아야겠네요.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일방 처리한다는 건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 올린다. 그런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해서 올려서 무조건 처리하겠다. 그걸 우리가 동의할 수 없죠.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당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야당하고 네. 타협해야 되는데 검찰공화국 타협 안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예. 막 예. 때려잡고. 때려잡고. 저도 옛날에 구속될 때 저한테 그때 정형근 유명한 정형근 검사가 저한테 한 얘기가 그 유명한 저런 빨갱이 같은 놈들은 구속 사형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주 그 공안부 검사 유명한 예, 사람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 지금 국가 예산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겠다 안 되면 준예산 하겠다 국민 고통 무시하고
그냥 뭐 정부만 운영하면 된다 이런 시기에 발생을 하는 거는 안 된다. 그건 진짜 막아야겠네요. 네, 막아야 됩니다. 제가, 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가. 근데 그, 또 좀 이따 가셔야 된다 그래갖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저는 예결이 이제 이번에 회의 봤는데 저 장면이 기억이 나요. 네. 그 위원장님께서 네. 한동훈 장관한테 사과하세요. 네. 좀 이따 생각하세요. 사과하세요. 네. 결국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예, 예. 사과했어요. 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 그 김영배 의원이 얘기를 했던가? 아니 이제 네, 네. 이수진 아 저 조수진 조수진 아 조수진 의원이 네. 이제 저 어 뭐 저 얘기를 했죠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 우리 의원하고 이야기한 게 이제 본인한테 아주 간이 안 맞은 거예요. 네. 그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을 하다 보니까 마약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 인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네. 그게 큰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약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상습적 무슨 뭐 음해론자라고 그랬던가. 아, 맞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지. 국회의원에 대해서 여기 예산심사하러 와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사과해라 이렇게 네.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과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과할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거기 팥이 들고서. 아니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예산 심의를 네. 하러 와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과도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국회를 폄훼하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자리는 예산을 좀 잘 봐주세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 법무부 예산을 좀 잘, 잘 챙겨주고, 감액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자리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전 이제 얘기를 하는 네. 황당해요. 처음에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되게 황당했는데, 예.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제가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네. 습관성 반론주의자예요. 아, 습관성 반론주의자. 네. 뭐 얘기만 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반론을 해요. 그걸 보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이 이 예결위원장에서는 사과를 시켜야 되겠다. 아. 그래서 제가 네 번, 다섯 번 사과하라고 그랬죠. 그도 안 했어요. 사과하라. 정회도 하셨던 거예요. 네, 중간에 정회도 하고. 근데 결국은 고일 자체를 가지고 사과하진 않았고 자기 얘기로 해서 여기서 파행이 일어나서 이렇게 저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한 점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사과를 했죠. 그래서 하여튼 받아내셨네.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네. 이후에 강민정 의원이 그 딸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랬더니 또 그걸 딱 받아치더라고요. 예결 심사하는 자리에 이런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황당하잖아요. 이 예산 결산이라는 게 예산이라고 하는 건 숫자로 쓴 정책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려면 네. 어떤 질문, 정책은 어떤 사안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이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게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든 없든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른 또 다른 부분에서 부수적인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산 심의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안들을 물어보고 답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격을 획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이 적절한 일이었나 아니었나를 물어보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딸 왜 건드리냐 여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거는 한동훈 장관 잘못이다. 여기는 그렇게 다 물어볼 수 있는 자리고 예산은 숫자로 쓴 정책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만 답해라. 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말입니다. 이겨먹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김혜경도 10억 걸어버리고 말이에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완전 진짜 민주화운동 오래 하셨지만 진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그러게. 네? 아니 이게 저 검찰공화국이라고 네. 하는 아주 우리가 절감하면서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한 것은 네.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 화물연대 파업 좀 을지로위원회 그쪽 네네. 부분의 사회적 약자 활동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요. 네. 화물연대 파업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화물연대 파업은 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총파업, 뭐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 뭐 네. 이런 파업은 안 된다, 국민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 또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약한 노동자들의 생존을 박탈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선은 네. 그 얘기가 다 틀린 얘기입니다. 네. 잘못된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 201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아, 그때 네. 이제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네. 해서 네. 국가가 네. 이제 이 화물연대 이것이 국민의 그 권리를 침해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소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파업이 아니고 불법이 네. 아니다. 그렇게 판례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그래서 요번에 국회 상임위 하면서 네. 노동부 장관한테도 물어봤죠. 이게 근로기준법상 파업이냐? 파업이 아닙니다. 장관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불법이냐? 불법은 아닙니다. 예. 파업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뭐냐면 내가 받을 그 운임비를 다 못 받기 때문에 나 일 안 해. 이겁니다, 본질은. 네.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이다, 파업이다 이렇게 재단하는 건 우선 틀린 이야기고요. 자본주의사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건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장사가 안 되니까 화물 차주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뭘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 니네 자영업자인데 왜 노동자 노동상권을 찾냐 이렇게 네. 해서 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모여서 도저히 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못 하겠다. 그럼 노동자라고 그래요. 불법하면 이게 아주 이중적인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화물 사업법이 있어요. 네네네. 그 법에 안전 운임제가 들어 있는데 네. 안전 운임제는 뭐냐면 왜 저 전에 화물 자동차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화물 자동차의 등치가 크니까 한번 사고 나면 거의 사망이든지 중상이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과로, 과적, 그리고 이 저 과속. 네.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법에 이것을 막기 위한 안전 운임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 운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운임을 좀 올려주는 네.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꼭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화물 자동차 사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확장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 파업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치 파업이고 이분들의 생존뿐 아니라 국민들의 과로, 과적 그리고 과속 이런 네. 걸 막기 위한 네. 안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런 건데 이거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화물주들의 네. 이해를 반영하는 거죠. 화물주라는 건 누굽니까? 대기업들 아닙니까? 거기 이해를 반영하는 거. 이거는 화물주가 다 대기업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차주들이고. 네, 차주들이고.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네. 한편으로는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아, 3년 동안 한다. 예. 네. 그리고 이런 그 화물 차주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에 네. 대해서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16년 동안 네. 일한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네. 그런 분들이 받는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다 뛰고 이제 네. 그렇죠. 그게 시급으로 하면 한 13,00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조금 넘는 네. 수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파업이 조직되지 못한 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든가 거기에 권리를 치면 이런 얘기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귀족들입니까? 귀족 노조도 16년 아니고. 일하고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사람 한 400만 원 받아가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품목도 늘려야 되고 예. 그것이 국민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를 예. 만들어서 그 을지로위원회의 제 기본 철학은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분도 굉장히 약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지난번 세월호 참사 이런 걸 거치면서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네. 대표를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요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인파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인파관리를 제대로 못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달에 원전 회의를 하면서 그때 예. 뭐라고 그랬냐면 원전이 네. 국민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태도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하고 인파관리를 부실하게 한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네. 네. 인파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포럼을 만들어서 하는데 안전운임제 문제 역시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화물자동차의 과속을 줄이는 네. 그리고 과로 이런 걸 줄여서 졸지 않고 운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지키고 품목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네. 경제에 뭐 막대한 영향은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풀어서 권리를 네. 보장해 주세요. 네. 그럼 풀고 나오죠. 거기를 대화도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그렇죠.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대화를 하려고 문을 열기 시작할 때 문제를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귀족 노조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이미 대법원이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파업이라고 그랬어요? 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죠. 네.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뭐 윤석열 정권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억누르고 뭐 형사 처벌하겠다, 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계속해서 누르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도가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간 거죠. 이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하는 게 또 일부에서는 또 뭐 그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강력하게 보여준 모양에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재미를 붙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지지, 그렇게 해서 과도한 공권력을 쓰는 지지라고 하는 게 네.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매도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민주주의를 탄압해왔던 독재 권력이 했던 예.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국민의 저항에 부닥치게 돼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 과거에 배운 교훈이잖아요. 네. 역사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에서 봤던 게 그 검찰했던 분으로서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국회에서 뭐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우리 네. 국회 뭐 을지로위원회도 그렇고 네. 또 생명안전포럼도 그렇고 네. 뭐 목소리도 계속 낼 겁니다만 네. 이 법을 다룬 국토교통부에서 네.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그런 이제 법안도 있고 해서 지금 한참 심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들이 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앞서서 정부가 네. 이제는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 이것은 하지 말고 더 이상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가겠죠. 결국은. 그렇게 가야죠.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가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데 화물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또 분명히 드러나는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네. 큰 저항에도 부닥치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아주 무리한 수단 같은 네. 것들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노동조합법 2조 3조인가요? 노란봉투법. 예, 그것도 전공이시라고 제가 네네네. 네. 그 노란봉투법 그거는 이제 쌍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쌍용자동차. 네, 쌍용자동차. 예예. 거기에 이제 그 파업에 들어갔는데 아주 공권력이 투입되고 이러고
손해배상이 아주 세게 제기, 47억인가 네. 이렇게 제기가 돼서 네. 그 47억을 모으기 위해서 시민들이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네, 보낸 네. 게 노란 봉투법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그 어마어마한 돈과 또 일자리를 뺏긴 분들의 네. 절망과 이런 것 때문에 숱하게 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 네. 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무리한 공권력이 투입됨으로써 발생한 정당 방해 행위였다. 이렇게 해서 다 며칠 전에 났죠.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무효 처리가 돼버렸다. 네네네.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제가 이 법에 붙인 명칭이 홍길동법이에요. 홍길동법이요? 네. 아, 왜 그렇습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가지고 이런 세상이 뭐 이런 세상에 대해 다 있어. 그 불합리 때문에 열받아갖고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고 네. 나선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 노란봉투법이 주로 하청노동자들한테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번 대우자동차도 그렇고 대우조선파업 예, 대우조선해양도 네. 그렇고 또 하이트진로도 그렇고 예.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종사해서 일하는 자기 회사의 사장을 사장이라고 못 불러요. 그 사장 역시 그 사람들을 우리 노동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이 사장과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길동법이에요. 네, 그래서 사장을 사장이라고 못 부르는 법이에요. 이게 완전히 조선시대에나 있는 법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게 해야 된다. 대화를 해라. 제가 대우조선해양도 가고 하이트진로도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지금 노동조합법상 하청 노동자를 만나는 것이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못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이 협상 단체 교섭 이건 못 하더라도 네. 간담회를 해라. 머리를 맞대고 그렇지. 서로 이야기를 하기 그렇지. 시작하면 서로 조건에 대한 이해가 되자. 하청 노동자가 이 자기 회사 네. 그러니까 하청 회사가 이 사람들의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지 않거든요. 원청 회사가 하청한테 얼마나 뭘 해주느냐에 네.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원청 회사가 갖고 있어요. 네. 하청 회사는 원청 회사에 대해서 이거 인건비 좀 올려주셔, 뭐 좀 올려주셔, 안전한 뭐 운임 좀 주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했다가 잘리니까.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가서 만나서 네. 얘기를 해. 간담회라도 해라. 간담회 해서 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간담회는 법적인 조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얘기 들어줘도 되고 그렇죠, 안 들어줘도 그렇죠. 돼. 예. 그래서 법적인 조치로 만날 수 있게 원하청 간에 직접 교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그게 이제 1등 취지입니다. 그게 노조법 2조예요. 아. 3조는 뭐냐면 대우조선 해양에서 예. 470억을 손해배상을 5명한테 했어요. 그 한 250만 원 받는데 이 사람 예. 한 명당 그거를 한 명이 그걸 다 갚으려면 1478년인가를 갚아야 돼요. 못 갚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고 며칠 안 돼갖고 집으로 네. 여기서 농성하고 있는 집으로 1억, 2억 손배서 청구해서 보내서 부인들이 받아보고 야. 우리 전 재산 털어봐야 1억, 2억이 안 되는데 완전히 절망, 그냥 까무러쳐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니네 노조 활동하면 이렇게 작살나. 그렇지. 니네 죽어. 노조 탄압용이에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상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수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걸 제한하자. 네. 그게 3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네,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 파업일 경우에는 그건 또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불법 합법과 불법의 범위에 있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만나서 원하청 같이 얘기하면 되거든요. 원하청 사업자와 노조들이 같이 원청 노조도 같이 해도 되고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네. 하면 돼요. 그거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게 또 그런 게 엄격하게 따져보면 대우조선해양이
470억을 손배소를 청구할 때 거기 네. 이 인지대 네. 이거 하려면 한 2, 3억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받지도 못할 돈을 2, 3억을 써서 네. 인지대를 하면 그거 네. 배임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에 손해 끼치는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네. 손해는 자기네들만 났습니까? 이 사람들 파업 하나라고 안 났어요? 노동자들의 손해는 생각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대우조선 해양은 도저히 대화하자도 안 만나죠. 니네 우리 노동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려고 어떻게 하냐면 요만한 철창 만들어갖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를 가두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옥상에 올라가고 그러고 죽겠다고 하고 그 고공 굴뚝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청 노동자를 사람 대우를 안 하고 노동자 대우를 안 하니까 날 좀 보세요, 날 좀 만나주세요 하려고 그렇게 죽을 듯이 그러다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야만적인 노사관계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 네.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최소한 만들 그렇게만 해도 노동 현장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그렇겠네요. 또 생산성도 오르고요. 그럼요. 관계도 좋아지고 네? 열심히 일하게 되고 제가 네. 을지로위원회에서 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학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예, 예. 거기는 이제 무슨 휴게실 같은 것도 제가 서울여대 청소 노동자 거기 문제가 생겨서 갔더니 노조위원장 사무실이 어디냐면 여자 화장실 맨 끝에 거기에 나무대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나무대기 놓고 사물 보더라. 그거 보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밥 씻어 먹는 거, 밥 해 먹어야 되잖아요. 밥 씻어 먹는 거 화장실에 씻어가지고 화장실 전기에다 꽂고 그러고 밥을 해 먹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대정부 질의하면서 그때 국무총리한테 네. 당신 엄마가 이랬으면 그거 그냥 가만 뒀겠냐. 다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어머니들인데 어떻게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서울여대는 그 후에 바뀌었는데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용역, 학연 이렇게 하지 말고 청소라고 하는 게 이런 시설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까 직접 고용들 해서 해라 그랬더니 국회도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국회의장 몇 분 바뀌면서 계속해서 정세균 의장 때 직접 고용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돈도 덜 들어가요. 용역회사가 중간에서 먹던 돈을 그렇죠. 그걸 전체로 조금 줄여서 주는데 그분들은 많이 올라갔고 용역비용 중에 일부가 빠지게 되니까 네. 국회에서 들어가는 돈은 적게 들어가고 이분들이 가슴에다가 무슨 용역 이렇게 써갖고 다니다가 자기 쪽에 대한민국 국회 이렇게 써갖고 다니니까 어깨에 확실히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그거 되는 날 그 청소년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예. 우리 을지로 위원들이랑 예. 같이 축하를 했는데 그때 막 그 얼굴 표정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가 훨씬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파업이 없잖아요. 매년 그것 때문에 파업하고 그러다 그게 벌써 꽤 해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예, 그렇죠.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만나면 이렇게 얼굴이 환한 얼굴로 만나고 네. 요번에 이제 제가 예결위원장 되니까 뭐 이제 이 조금 인건비를 조금 더 조금 더 올려달라 그런 네. 아 그런 건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리 조직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는 바로 그런 데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말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권리를 제대로 하려면 최저임금도 좀 올려주고 그렇죠. 그분들이 목소리 라이더 뭐 이런 네, 플랫폼 라이더, 노동자 예. 이런 예. 이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섭권이에요. 교섭권 교섭권이 대부분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지금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반대하면서 어떻게 무슨 저 뭐야 화물 그 자동 저 예. 화물 노동자들 그 이 안전운임제 얘기했더니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뭐 생존권 얘기한 정말 그건 웃기는 얘기다. 무식한은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죠. 모르는.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지금 그럼 예산 결산 문제하고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 그 이상민 장관 그 해임 건의안 문제, 국정조사 문제 세 개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 그건 얽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예산은 네. 예산은 그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네. 정부가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네. 이상민 장관을 건드리면 네. 예산 못한다.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그 야당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누구 건드리면 우리 국회 안 하고 나갈 거야. 네. 그 야당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를 가서 다시 끌어들이려고 예산은 통과시키고. 예.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얼마나 그거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자신들의 위치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예산은 통과를 해야죠. 그건 해야 돼. 이상민 장관은 저는 본인이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경찰이 잘못한 게 없다. 경찰을 더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때는 뭐였냐면 경찰국 갈 때 본인이 내가 경찰에 대한 책임자인데 이걸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경찰국이 필요하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에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경찰을 더 투입해봐야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책임이 아니다. 경찰 책임이라고 하면 자기 책임이 될까 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경찰 책임이 많거든. 12월 7일인가 그래요. 대통령이 경찰을 아주 그냥 박살 냈어요. 그걸 못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상민 장관 국회 와서 당신이 경찰 책임자 아니야? 그랬더니 나 경찰 책임자 아닙니다. 경찰한테 책임이 가니까 자기는 책임자 아니라고 자기 빠질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지난 정권에 김부겸 장관이 네. 행안부 장관 했던 때 있어요. 예, 예. 그때 경찰이 뭘 잘못해가지고 김부겸 장관이 그거 다 기억날 거예요. 경찰 간부 다 모아놓고 방송까지 해보면서 차렷! 경례! 그래갖고 다 국민한테 머리 숙여 사과하게 했어요. 국민께 죄송합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관이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책임이 없다는 사람 아니에요. 인파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본인 책임이고 지휘 잘못한 책임이죠. 그런 사람을 해임해라는 네. 거는 당연한 국정조사하는데 그게 출발이에요. 아, 출발이다 이거. 네, 그게 출발이죠. 그런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국정조사에 제대로 응하죠. 국민의힘이 지난번 우리 그 국정조사 특위가 저 유가족 대표들 만나서 할 때 막 무릎 꿇고 유가족이 막 눈물 흘리는 장면 예. 거기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 한 명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그분들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 거 아니? 그런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근조달 때 뒤집어 달라고 그러고. 예. 그 저 조문서 차리는데 명패도 안 놓고 사진도 안 걸고 국회에서 그 유가족들이 만나서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동병상련이라고 맞아요.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를 해야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데 그 만나지도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 피해자 명단 있냐? 관리하냐? 그런데 없다고 그런 사람이 바로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이런 사람을 그냥 놓고서 무슨 국정조사를 하겠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가지고 그 어깨를 두드려줬으면 행안부 장관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 만나고 행안부 장관 어깨만 두들기니까 행안부 장관이 이제 저 배짱이 생겨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것대로 처리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국정조사 결정한 건데 해야죠. 국회 통과됐잖아요. 국정조사 안 한다는 거는 그럼 이 책임은 전부 다 정부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아니에요? 왜 연기합니까 그거를? 예산도 자기들이 제일 급한 일이고 네. 국정조사하는 것도 정부가 온전히 다 책임을 지지 않고 아 이거는 뭐 경찰 잘못이고 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은 아니야 이런 거 하려면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임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이걸 왜 연기합니까? 행안부 장관을 정리하는 것도 네. 행안부 장관을 정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아 대통령이 진짜 국민에게 사과하려는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대통령까지 책임이 안 가죠. 네. 그런 거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걸 대내적으로 공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연기하는 건? 그래서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네.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해임 건의안 안 되면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해임 건의안이 안 되면 글쎄 이제 저는 특검으로 가는 거는 아, 조금 좀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특검 검사 아. 특검 검사가 저 법무부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래요?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위원장이잖아요. 전에 저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아. 권성동 의원이 맞아요. 법사위원이어서 예. 그 재판 검사 예. 역할을 했는데 그때 권성동 아, 법사 탄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탄핵 그러니까 탄핵 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그 검사 역할을 네. 법사위원장이 하니까 이제 권성 그때는 탄핵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네. 지금 김도우 의원은 아마도 잘은 모릅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뭐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검사가 이거 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재판이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 그렇게 되니까 실효성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책임이 분명하니까 그건 국민의 힘으로 정리하게 하는 게 맞죠. 네. 아휴, 위원장님 뭐 말씀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시네요. 아니 그냥 네. 요즘 이제 국면이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답답하시네. 아 그래도 이 나라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어딜 나가도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저 이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니까 지난번에도 카자흐스탄 가서 후속 사업 하느라고 했는데 우리 고려인들이 네. 하는 얘기가 딱 두 개예요. 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이 돼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모국인데 모국이 잘 되니까 너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우리 멀리 떨어져 있고 이 공산국가를 거쳐서 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별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았는데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귀하게 국가의 예우를 다해서 모시는 걸 보니까 이제 고려인을 인정해 주는구나. 정말 자부심이 생긴다. 스탈린한테 쫓겨가갖고 막 이러면 서러웠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 정부가 그 먼데 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카자흐스탄이 있고 그때 또 네. 소련 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거기를 가까이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가 잘 살게 돼서 또 우리를 인정해줘서 예. 너무나 자부심. 대한민국 위상이 세계적으로 간단치 않은데 정말 요즘은 막 속이 상하고 답답하죠. 네. 하루아침에 위상이 실추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 윤석열 정부가 예. 이런 우리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네. 정말 야당과 타협하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 이런 것들도 잘 살피고 또 이 서민들도 좀 잘 살펴서 좀 그 잘 해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안 돼서 전혀 아주 답답합니다. 전혀 안 할 것 같은데요. 아예. 그러게 지금까지 아, 아예 뭐 지금까지 오면 아예 뭐 더 하면 더 하지. 응? 아유. 자,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었는데요. 예, 예, 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당 얘기도 나오고 뭐 어제가 아, 그러게 요즘 뭐 근데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네. 저는 우선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여러 가지 이 사법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한편 있어서 힘든 것 뭐 분명히 그건 그런 것 같고 네. 또 한편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경선 때 지지 선언을 하고 선대위원장을 네, 맡은 그 이유는 제가 을지로위원회 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네. 하면서 이런 민생을 챙기는 네. 일을 꼼꼼하게 잘했고 그리고 정말 그런 민생개혁을 해온 사람이고 네, 그런 기대를 네, 갖고 했는데 네, 네. 역시 대표가 돼서 네. 이번에 우리가 의제로 삼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랄지 어르신 일자리랄지 네. 네. 또 뭐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랄지 네. 그 소상공인 뭐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딱딱 짚어서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거 지나면 이제 법안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섭권 네. 중소기업 교섭권일지 소상공인들의 가맹사업 네. 공정화에 관한 법 안에 교섭권이랄지 플랫폼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이런 교섭 네. 이런 문제를 딱딱 짚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느 당 대표에 비해서 민생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잘 넘어가면 상당하게 당의 어떤 방향 이런 네. 것들을 아.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조사받고 수사받고 네. 뭐 또 기소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예. 대장동 리스크가 예. 아직도 예. 있긴 한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다 말로만 되고 있지 명확한 증거를 네. 제시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벌써 몇 개월 수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특수부 검사 뭐 5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네. 아주 압수수색도 그렇게 많이 네. 거의 뭐 조국 장관 압수수색한 것보다도 인연 훨씬 많아진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총력을 다해서 하는데도 명확한 객관적인 사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네. 거의 저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할 건데 거기에서 네. 그 이게 무슨 뭐 분당 이야기하고 전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네. 정말 걱정은 문재인 대통령 이게 서훈 그 안보실장까지 예, 구속을 예, 시켜놓고 예, 예. 그 구속도 너무나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증거 인멸이에요? 무슨 증거 인멸? 다 있는데 증거는 그저 지금 윤석열 정부 손에 다 있는데 그리고 국가 안보실장 했던 사람이 어디 도망가겠어요? 쪽팔리게?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저 그런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번엔 정말 이게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하여튼 그게 거기서 끝나게 될지 이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내가 최종 판단한 거다.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수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치 보복성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이 갈라진다? 당을 가르자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 윤석열 정부를 잘 살리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랑 다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무슨 분열을 넘어서서 분당 얘기까지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본인의 무슨 본인의 노림수나 네, 네. 본인의 이해관계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수 없다. 공천권 내려놔라 이런 얘기도 어제 하던데. 네. 그분이 당에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네. 우리가 저 김상곤 혁신위를 해서 예. 저도 아. 거기에 참여했어요. 예, 예, 예. 현역 의원 중에 저 한 사람 들어가고 예. 거기 조국 장관도 오고 그렇게 해서 했던 혁신이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문이 뭐였냐면 네. 개파 없애달라. 그래서 우리가 답 내놓은 게 시스템 공천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하고 예. 또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네. 하면서 모든 것을 시스템 점수를 매겨서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 그게 이해찬 대표 때 공천을 그때도 물론 관철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때도 그게 관철되고 지금 네. 세 번째인데 네.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있어요. 네. 당대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당대표 공천권 내려놔라 하는 얘기는 본인 나한테 공천권 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나? 저 이해가. 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의혹을 해명해라 그렇게 네. 하는 분들도 있는데 100일 네. 맞이해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다 해명해라 그럼. 네. 아 의혹은 지금 말로 한 의혹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한 의혹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너 왜 말로만 하냐?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라 그래야지. 여기는 지금 그런 말로 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이거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의혹을 해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네. 할 때가 아니고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네. 대해서 공격하는 부당한 정치 탄압형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이 민주주의 이 두 분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네.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저도 민주화운동을 70년대부터 네. 지금까지 해오고 네.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네. 게 정말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린 그러면서 우리를 정치 보복을 네, 하고 있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건데 이럴 때는 눈 딱 감고
정말 일치단결해서 이 부당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일방통행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싸우고 문제를 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끌어내리고 예. 거기까지는 아직은 이제 예, 국민들의 총의가 더 모아져야 되겠습니다만 예, 예.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일치단결해서 저항하고 힘을 모을 때다. 이제 그런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유용한 뉴스 커뮤니티에서 좀 의원님 시간 될 때마다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정리할까요? 네, 하여튼 저 네. 한 가지 부탁은 우리 네. 서울의 소리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 네. 당 안에 이제 조금 불편한 일이 불편한 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예. 그분들에 대해서 수박이다, 뭐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들도 힘을 더 모으게 우리가 지금 숫자가 조금 과반이 넘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네.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힘은 한 면을 더 모아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큰 틀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큰 틀에서 그렇죠. 큰 강에서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더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야단은 치시고 네. 또 힘을 더 모을 수 있도록 네.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민주당이 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잘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네.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은 네, 또 내일 어김없이 8시에 찾아뵙는데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내일 안변에 우리 안진걸 변희재 대표의 안변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원식 위원장님 진짜 저희 코멘터리 시작한 지 한 4개월 됐는데요. 이렇게 모시니까 아주 시원시원한 말씀들 그리고 어느 편에 있는지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변해야 되는지를 우리 우원식 의원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지 않았나. 또 힘이 되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순서 이거 마감하고요. 그리고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